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실수를 하죠. 예,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발전해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명엄 씨는 공연하시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해보셨던 기억이 뭐가 있나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 중간에 하얘져가지고 일본 사라졌던. 그, 네, 네. 방송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여름밤 소나기 치다가 멈췄다고. 멈췄어요. 네. 문제는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틀렸어요. 결국엔 중간에 끊었어. 진짜 충격적이다. 세 번을 다 틀려. 맞아, 한 번 틀리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하면 진짜 지금도, 지금도 생각하면 속 떨려. 맞아, 정말 그 이불차하는 그 실수들. 이불킥이죠. 네, 이불킥. 제대로 이불킥 그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늘 맞아요, 그런 실수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뭘 빼먹는다던가 뭐를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녹음실 가거나 이럴 때 뭐 파일 누락 놔두고 뭐 놓고 가거나, 아니면 파일을 뽑아서 보냈는데 파일 폼에 틀렸다거나 뭐 잠깐 밀려 있다거나 뭐 믹스를 뽑았는데 뭐 다른 걸 뽑아서 보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잘한 그런 실수들의 연속인데, 실수를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인 이상 해야.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인호 씨는 뭐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난 후. 저는 일단은 실수를 하고 나면은 자기가 실수한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최대한 사죄한 다음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실수한 거 뭐 어떻게 이미 벌어진 일을 일단은 거기서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그 맞아요. 뒤에까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자기 때문에 무언가 피해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순간순간에 약간 이기심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실수했는데 실수 안 한 척 하면서 맞아 안 한 척 그리고 막 미루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보다는 그 빨리 픽스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 제일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었는데 분명 자기 실수했어. 실수하고 확 들어서 놀랬거든. 근데 그냥 깜빡이 안 킬 때. 아, 그렇죠. 뒤에 있는 사람은 엄청 화나죠, 그죠? 그 그럴 수 있다고 뭐 급하고 뭐 자기도 이제 끼어들려고 하다면 의도와 다르게 놀래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손 들어주던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또 해결이 되는데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대처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몰라 하지 마시고 그렇죠. 최대한 자기의 실수도 결국엔 자기가 한 일의 어떤 결과의 하나로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정상화를 시키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실수를 점점점 줄여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말 실수, 큰 실수를 하고 나면은 진짜 한동안은 그 못 헤어나와요. 못 헤어나와요. 그것만 생각나고 트라우마로 남고 맞아요. 뭐 그런데 네, 여러분들도 한 번 실수했다고 또 너무 뭐 풀 죽어 계시지 말고 그렇죠. 어떻게든 또 그 실수를 발판 삼아서 또 발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메이튼 기타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튼은 미니 기타예요. 메이튼의 EMBW 이게 저희가 보니까 일렉트릭 장치가 들어간 미니 기타 블랙우드 6현 해서 그렇죠. 이건 것 같은데 뭐 몰라, 모르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MV6로 그냥 MV6 네 MV6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튼의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요새 최근에 비싼 기타들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미니 기타도 비싸요. 미니 기타도 178만 9천원, 심지어 30%를 깎아줬는데도 178만 9천원. 원래 255만원 네 원래는 255만원 5,800원 정말 비싸죠. 근데 이게 미니 기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에서 1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미니 굳이 미니를 써야 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저거를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런 뭐 여행용 그리고 뭐 조금 편하게 좀 다루고 이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저렴한 것도 하나의 덕목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니 기타가 맞아요. 미니 기타가 100만 원대 후반이다 이러면 이제 타겟팅이 굉장히 전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튼의 퀄리티가 이 178만 9천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대를 커버해 줄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낼지 이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ade in Australia, 전장 89cm, 무게는 1.67kg, 두께는 89mm, 구프렛 뒤뜰레는 76mm, 쉐입은 미니 쉐입이고요. 상판에 블랙우드, 측구판에 A 블랙우드 해갖고 전부 다 블랙우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니쉬는 내추럴 세팅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감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퀸슬랜드 메이플렉에 크롬 그로버 로토매틱 미니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이에요. 그리고 너트 너비가 44.1mm라 미니 기타 치고는 상당히 널찍한 그런 형태의 그 지판 딱 잡았을 때
네, 운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기타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헤드가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요. 헤드가 정말 작아 보여요. 그리고 지판에는 에보니네요, 요거. 에보니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판 공률은 12인치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정말 정말 작습니다. 22.7인치 57.8cm 578mm의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기타가 이제 뭐 629에서 맞아요. 648이다. 이거 보면은 정말 작은 스케일 길이인 거죠. 프렛은 19프렛까지 있고요. 던롭에 6260 프렛입니다. 픽업 AP5 Pro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미니 기타고 메이튼 치고는 저렴하지만 스펙 자체는 고급형 스펙들 그대로 가지고 사실.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100만 원대 후반의 가격에 미니 기타를 살 만한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다른 스트로크 사운드를 보여주네요. 좋네. 솔직히 지금까지 들어봤던 이 사이즈 미니 기타 중에서 제일 좋네. 근데 가격이 제일 좋아야 돼요. 좋아야죠. 제일 비싸니까. 사실 뭐 테일러에서도 100만원대 초반 정도의 비싼 기타도 많이 봤지만 그것보다도 사운드가 한 레벨 위력을 보셔야 되겠어요. 소리는 진짜 좋네.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네요. 사운드 좋네요. 진짜 좋아요. 네. 별로 나무랄 데가 없는. 통이 작아서 레인지가 작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엄청 좋은데? 맞아요. 자,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좋다. 해상도 너무 좋고요. 푹 굽자마자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음도 풍성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사운드네요. 정말 해상도 들리죠? 너무 좋고. 네. 핑거 들어볼게요. 진짜 좋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기타 들고 다니면 진짜 좋긴 하겠어요. 맞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키는 작은데 비율이 너무 좋아서 그냥 네 그 작은 느낌도 전혀 안 나는 느낌. 아,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밸런스도 좋고 밸런스 너무 좋고 해상도 네. 좋고 그냥 피지컬이 작아서 조금 이게 레인지가 조금 좁다라는 것도 크게 안 느껴질 정도로 앰프 꼽으면 전혀 앰프 안 꼽으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냥 진짜 정말 생소리 쳤을 때만 그 피지컬이 약간 느껴지는 뿐이지. 어 진짜 좋네요 사운드. 약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나는 뭐 기타가 크고 작고가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100만 원대 후반에 굉장히 좋은 사운드의 하이엔드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성향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약간은 그 뭔가 별가로 쏟아지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글루미한 느낌도 아니고요. 약간 담백하고 조금 바삭바삭한 느낌이 좀 맞아요, 있는 맞아요. 블랙우드의 성향이 살아있는 그런 사운드에서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아주 반응성이 좋은 그런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아주 작은 꽃, 작은 꽃을 이번에는 연상을 시킬 만한 연주가 아닐까? 이 그 울림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작진 않을 것 같아요. 작진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좋습니다. 이거를 뭐 저희가 기본 그 어쿠스틱 톤이랑 뭐 앰프 톤이랑 섞어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작은 기타로 치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니 이상의 미니. 약간 저는 뭐 이런 뭐 한줄평이 벌써 나왔네요. 하셨어요? 그러네요. 그걸 할 거예요? 한줄평이 벌써 나왔네. 미니 이상의 미니.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한줄평 먼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시청자 한줄평 739화입니다. 네, 739화 파크우드의 S22 공원도 있고 호수도 있고 일산 호수공원 사운드 이렇게 들었었는데 네, 여기에 닉네임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라버지 건담입니다. 이 뭐야? 우라버지 건담입니다 닉네임인데 우라버지 건담입니다. 이 뭔데 이거? 한 줄 평이 아니고 닉네임 선물로 건담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우라버지 건담입니다. 이 뭔데 이거?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가수분들 중에서 청하라고 있어요. 아시죠? 아 그럼요. 근데 그분이 영상으로 보면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네, 비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기타계의 청하라고 드리겠습니다. 기타계의 청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이상의 미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티가 안 나는 아주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첨단 시스템. 네 잠시만 뜨면 8.5 이거 뭔데? 이 뭔데 이거? 8.5 왜 이렇게 귀엽게 썼어? 그러니까 미니죠, 미니. 네. 아 미니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운드로만 치면은 뭐 9점 이상이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운드인데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너무 높고 가성비가 네. 네. 그리고 미니라는 어떤 태생적인 그런 한계가 이걸 미니를 이 가격에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소리기는 하다. 하지만 정말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조금 거기서 살짝 점수의 감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100만원대 초반이었다 뭐 120만원 130만원 이랬다 라고 하면은 약간 역대급 미니 같은 평가를 받으면서 분명히 9점대 이상으로 점수가 올라갔겠죠. 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미니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가격이 좋으니까 네. 아니 좋으니까 아니고 가격이 좋으니까 높으니까 가격이 비싼 만큼 좋은 그렇지. 거죠. 그렇지. 됐습니다. M6 M6 오늘 178만 9천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M6 M6 8.5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가격대를 확 내려서 네, 덩치는 크지만 가격은 저렴한 오늘이랑 반대죠. 네. 조그맣고 비싼 기타 말고 크고 싼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